오늘은 고은산 계곡에 가려고 합니다. 고은산은 영랑알프스에서 주로 봄에 자주 갑니다. 고은산은 다른 산보다 약초가 많은 산이고 봄에는 예쁜 꽃이 피는 야생화가 아주 많은 산입니다. 지금처럼 벚꽃이 한참 이렇게 필 때 조금씩 올라오는 약초가 있습니다. 족도리풀입니다. 족도리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족도리풀이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맑은 물 흐르는 계곡 가까이 있는데 족도리풀은 이곳과 같이 맑은 물 흐르는 계곡 인접한 약간 그늘진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족도리풀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족도리풀은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곤충의 도움으로 수정을 하는데 이곳은 밤나무가 많아서 곤충의 먹이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족도리풀이 많이 번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족도리풀은 꽃이 특징입니다.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꽃이 땅에 붙어납니다. 족도리풀은 꽃이 옛날 혼례 때 사용하던 족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족도리풀이라 하고 뿌리와 뿌리줄기를 한약으로 사용하는데 간을 세, 매우 신자를 써서 세신이라고 합니다. 뿌리 모양이 가늘고 맛이 맵기 때문에 세신이라고 합니다. 세신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폐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심장 수축력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진정진통작용, 항알러지,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세신은 주로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감기, 두통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과 저림증, 수족냉증에 사용합니다. 세신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세신이 들어간 한약을 다리면 그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향기만으로도 막혔던 기운이 뚫어질 것 같고 향기만으로도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아주 가는 뿌리는 형태로 보아도 막힌 기와 혀를 잘 뚫게 생겼고 매운맛은 막힌 기운을 흩어주고 거기에 향기도 좋으니 나쁜 기운을 경쾌한 향기로 몰아내기에 충분한 약성을 지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나무 있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뱀 나온다. 저는 그 후로 할아버지 말씀 듣고 어린 마음에 아, 뱀은 밤나무에서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 생각이 이어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본뜻이 이해가 됐어요. 여기 와보니까 뱀이 밤나무에 사는 게 아니라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면 그걸 먹으려고 개미나 딱장벌레나 다른 곤충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또 그거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이런 게 올 거고 그러면 또 그거 잡아먹는다고 뱀도 오고 그러다 보니 밤나무 근처에는 뱀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밤나무가 많고 개미도 많고 곤충도 많아요. 작은 곤충들이 많아서 충매화인 족도리풀이 번성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거기다 여기 뱀도 많아요. 여기처럼 자연의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주 생기면 손주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밤나무 있는데 가지 마라. 뱀 나온다.